다음 소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광복절을 맞으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는 아마 통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한 통일을 젊은이들이 미리 살아보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일원이 된 탈북 청년들의 공동체 생활을 체험한다는 것인데요. 필리핀 오일준 선교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일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빌리 아카데미 올해도 여섯 번째로 마련된다고 하는데 남과 북의 청년들이 삶으로 직접 만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국도 북한도 아닌 필리핀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 녹음 안에서 통일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주빌리 아카데미 통일 미리 살아보기를 통해 그동안 나뉘어져 있던 우리 민족이 녹음 안에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예, 예. 한국 청년들도 북한에서 온 청년들도 이렇게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 그렇죠. 처음엔 다들 긴장도 하고 어색함을 느끼지만 함께 예배하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강의도 같이 듣고 네. 필리핀 나한자 마을에서 봉사도 하고 남북 형제들이 같이 다른 나라로 비전 여행도 떠나는 시간들을 통해 통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우리가 통일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남북의 청년들이 나이는 비슷해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식의 입장을 생생하게 대립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한 특히 북한에서 온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삶이 의외로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예. 더욱 폐쇄적으로 바뀌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예. 한국도 북한도 아닌 필리핀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네. 다르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알아가게 된다는 점이 제일 의미 있는 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9월부터 통일을 미리 살아보게 되는데요. 이런 삶이 필리핀에서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그 탈북민들은 그 요셉과 같은 그 통일의 마중물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또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땅에 와 있는 3만여 명의 북한 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자들임을 인식하고 네.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예. 특별히 통일 시대를 살아갈 우리 젊은이들이 배타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통일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부여받은 통일 예. 젊은이임을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인들께서 한 명의 북한 사람을 영적으로 인양해 통일 시대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섬겨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여겨지고요. 예, 예. 또한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생각하며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고 맞습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낼 통일 세대들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선교사님 막바지 준비하시느나 분주하실 텐데요. 9월에 있을 주빌리 아카데미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